이봐요. 어디 아파요? 와, 불덩이네. 임서 씨, 정신 좀 차려봐요. 예? 네? 임서 씨! 괜찮아요? 몸은 좀 어때요? 내가 왜 여기? 기억 안 납니까? 아파서 쓰러졌잖아요. 아니, 아파서 쓰러졌는데 왜 여기 있는 거냐고요? 응급실은 대기만 몇 시간이고 그쪽은 열이 펄펄 끓고 그냥 두면 죽겠던데요? 차라리 그냥 죽게 두지. 그럼 집으로 내려가야죠. 주소도 알면서. 내 집이 더 가까워서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나도 할 수 없이 데려왔어요. 오밤중에 의사 친구한테 와달라고 어려운 부탁까지 해가면서 돌봐준 사람한테 지금 따지는 겁니까? 아니요. 어젠 제가 신세를 많이 졌네요. 고마웠습니다. 말로만요? 보답해야죠. 할게요. 일단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. 그쪽 챙기느라 어제 저녁부터 계속 굶어서. 저는 일단 집에 가야 할것 같아서 사례는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응? 내 신발이 어딨지? 아, 급하게 오느라 신발을 벤에 두고 왔네요. 매니저한테 갖고 오라고 할게요. 네? 한 30분 걸리겠네요. 아침 같이 먹죠. 맨발로 나올 거 아니면. 아직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먹어요. 후후 불어먹어라. 뭐지? 데자뷰인가? 이제 안 아파요? 열은 내렸네. 왜 그렇게 봐요? 아니요. 어떻게 보답할 겁니까? 이번에도 편의점 커피로 때울 생각인 건 아니죠?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? 회사 관두지 말아요. 자기 영화 만드는 게 꿈이라면서요. 이 대표님이 그러던데. 세상에 빚도 못 본 훌륭한 시나리오들이 얼마나 많은지 임솔 씨가 더 잘하면서. 이런 기회를 포기해요? 임솔 씨 꿈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까? 다른 꿈도 있거든요. 뭔데요?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요. 그게 누구인데요? 비밀이에요. 그거랑 회사 관두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? 상관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죠.
잘 먹었어요. 근데 매니저분은 언제쯤 오... 데려다 줄게요. 가죠. 어? 아니, 신발 벤에 있다면서요? 또 홀랑 도망갈까봐 숨겼어요. 왜요? 안 갈 거예요? 내 집에 눌러 앉으려고? 갈 거예요. 혹시 근래 이런 사람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? 못 봤는데요. 아파트 인근 CCTV는 넘겨드릴 건데 수사는 최대한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납치 뭐 그런 소문 돌면 집주민들 민감해서. 여기다 준다니까요. 혼자 갈 수 있다고요. 왜 여기서 나와? 유산재? 둘이 같이 있었어? 그게... 그... 지금 유산재 아니야? 유산재네. 어젯밤 일 때문에 왔지? 비즈니스로 딥토킹을 좀 하느라고 아침에 잠깐 들렀어. 내가 기획한 영화에 출연하거든, 유산재 씨가. 영화? 제가 영화사 직원이거든요. 비즈니스 파트다 말까? 한 집에서 나왔다고 괜히 또 오해하시고 소문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저 회사 못 다녀요. 태산은 물 건너갔네요. 그럼 너는 왜 여기 있어? 나도 일 때문에 왔지 뭐. 볼일 다 끝난 거지? 가자. 회사까지 태워줄게. 그래! 그럼 기획서 보시고 연락 주세요. 가자. 어? 너 내 여자친구 아니었어? 내가 왜 네 여자친구냐? 그럼 네가 남자냐? 여자지? 웃기고 자빠졌네. 그때 그 남자? 원북경찰서 강력반 김태성 형사입니다. 또 보네요. 그러게요. 어? 둘이 언제 본 적 있어? 얼마 전에? 우연히? 급하게 부탁할 게 뭐죠? 류선재 씨 팬이 류선재 씨 집 앞에서 괴한에게 납치를 당할 뻔했거든요. 네? 진짜? 류선재 씨 차 블랙박스에 용의자 차량이 찍혔을 겁니다. 번호판 식별에 필요해서요. 괜찮습니까? 제 팬이라고 한. 다행히 다친 데는 없습니다. 다행이네요. 영상은 바로 보내드리죠. 아, 우리 소리가 기획한 영화에 출연하신다면서요? 우리 소리 좋아하시네. 네, 그런데요? 요즘 바쁘시죠? 늘 바쁘죠. 얼마나 바쁘길래 일 얘기하러 나올 시간도 없나 해서요. 아침부터 남자 혼자 사는 집으로 불러드릴 정도로. 직장일까지 간섭하는 사이인가 보네요? 당연히 우리 소리 일이니까요. 왜 계속 말끝마다 우리 소리 우리 소리 합니까? 말버릇인데요? 근데 우리 류선재 씨 표정에서 살짝 적대감이 느껴집니다. 내가요? 그럴 리가요. 야, 이 분위기 뭐야? 둘이 싸우려고 만났어? 우리가 언제? 그리고 왜 서로 존대야? 내 친구면 둘도 친구지. 그냥 말 놔. 그지 뭐. 친목사차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라서. 그렇죠 뭐. 동창회도 아니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차나 마시죠. 아 뜨거! 아 겁나 뜨거! 야, 너 안 뜨겁냐? 괜찮아? 그다음? 야 겁나 뜨겁구만. 뭔 호세야 이것들아. 이 정도로 뭐 미지근하네.